자, 잠시 후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목요일에 놀다가, 여러분들, 이분들이 라디오에서는 아마 최초로 뭉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거기까지. 나 SG 워너비와 시아가, 공동 무대를 연출해 주신대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머, 그래요? 볼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TV 보지 마시고, 라디오,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세요. 오후의 발견, 그눈 띵띵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라이브와 함께 그 생김을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으니까, 지금 확인해 주세요. 이미숙 씨, 서울 그랑풀 아파트 어때요? 사는 사람의 깊은 품격이 느껴지면서도 환경은 언제나 푸른 그런 아파트죠. 깊은 품격과 푸른 환경? 아, 역시 서해 그랑불. 당신께 바칩니다. 깊고 푸른 집, 서해 그랑불. 영향입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우리 이모 남자친구는요, 차가 몇 대인지 몰라요. 지난주엔 빨간 스포인데 오늘은 파란 큰 차네요. 부장가 봐요. 기름값 아끼는 LPG 차도 있지. 나는 서비스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ABC 렌터카로 가거든. 그가 멋진 아주 오토렌탈 ABC 렌터카 1544-160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왕비님, 유판씨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유판씨? 예쁜 여자는 모두 유판씨를 찾거든요. 유판씨? 걘 누구니? 예쁜 여자들은 오렌지맛 비타민C 유판씨. 알라 유유. 7월의 무더위 속에도 떨어질 줄 모르는 커플들을 아내가 부러워합니다. 참 좋을 때다. 더 늦기 전에 한여름밤 달빛 아래서 그녀를 꼭 안아줘야겠어요. 퇴근 후엔 아내의 마음속으로 달려가 보세요. 마음속까지 달려가는 자동차 1566-1566. 안재모입니다. 전 요즘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두통을 없애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휴. 머리가 아프시면 저 안재모, 아니 효과 빠른 펜잘을 불러주세요. 빠르다 펜잘, 효과 빠른 두통약 펜잘. 아, 바쁘다. 머리 아플 땐 펜잘. 종근당. 휴일에도 컴퓨터는 써야 되는데 컴퓨터 상담자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러길래 주연테크 컴퓨터를 하라고 했잖아. 주연테크는 빨간 날 까만 날 구분 없다니까. 365일 상담, 대한민국에서 주연테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컴퓨터 주연테크.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엄마 아빠 네가 최고란다. 생명에 대한 사랑, 국제약품이 지켜가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국진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흐미흐미흐미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경험, 또 온몸에 전율이 흘러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했던 경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의 촉촉히 진가를 남몰래 닦아야 했던 경험, 오늘 다시 한번 해보시죠. 국보급 성대와 국보급 울림통의 환상적인 조합, 에소비아 시아 모시고 놀다가 라이브 시작할게요. 겉침을 정말 한 대 합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쉽사리 그렇게 녹록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발에서 한번 뭉쳐주더니 흔쾌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꼭 다시 나와서 못다한 라이브를 성사시키겠다. 그 약속 지키 SG워너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야, 그리고요, 합동으로 치세요, 박수를. 네. 예. 외모에서는 절대 없는 울림통으로 모두를 아주 소름돋게 한 바로 시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요 광경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근희당도 아니고. 예, 참, 선남, 선녀들을 제가 모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우, 좋습니다. 좋을 때다. 네. 서로를 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요. 이게 남북이 아니잖아. 서로들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면서 편안하게 해요. 부담 갖지 말고. 야 좋다. 자 그러면 각자 인사를 좀 드려요.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입니다. 누굽니다? 예, S전호의 막내 김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진호. 네, 안녕하세요. 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씨? 안녕하세요. 최동아입니다. 최동아 씨. 리더죠? 네. 예. 네. 지아? 네, 안녕하세요. 시아의 막내 이보람입니다. 이보람. 네, 안녕하세요. 시아의 첫째 남규리입니다. 남규리. 네, 안녕하세요. 시아의 둘째 김연지입니다. 김연지. 예, 예. 여러분들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무흐흐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본인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시아와 SG워너비가 라디오에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예. 모인 게. 왜 안 모여서 모일 만도 한데? 굉장히 무흐흐할 것 같아요. 사실 소속사는 같아요. 네. 같아서 자주 보죠? 네. 네. 자주 보는데. 친해요? 네. 친한데 이제 네. 저희가 네. 방송에서 저는 이제 같이 노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최동아 씨 사심 있구나. 혼자 안 친해요. 막 이러는데. 예. 아니, 전 누나밖에 안 보여요, 오늘.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 나 윗들이 좀 벗어도 될까요? 예. 네. 이게 조금 안 어울리지. 추운 시간에. 에어컨이 좀 추워가지고요. 하나. 차이인데, 이게 좀, 영 좀 따로 놀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아니면은 뭐. 예. 아, 참.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소개팅을 주는 굉장히 동네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굉장히 어린이들 속에서 예. 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진호 네. 홍대 갔던데 없더라. 네. 홍대 갔더니 없더라. 홍대에서 논다며. 네. 홍대 갔던데 갔는데 진호 없던데. 그 전데요. 아 진호 맞구나. 내가 거기서 진호를 찾았다. 아이고. 네, 죄송스럽고요. 자, 어쨌든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제발 좀 두 팀 좀 묶어달라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두 팀을 모시게 됐는데 근데 오늘 최동화 씨가 목소리가 네. 뭐 어디 요 편도선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게... 네. 여기 했네요? 철길 깔았네, 네. 이거 그때도 네. 그때도 깔았어요? 네, 이거는 2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었고요. 예, 예. 네. 근데 뭐 어떻게 네, 성대가 네.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에? 정말? 네. 예. 아, 성대가 두 개예요? 이렇게. 아, 양쪽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예, 예. 예, 반쪽이 지금 움직임이 없대요. 근데, 그럼 말씀을 오늘 조금 삼가해 주세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예. 콘서트나 방송에서 노래를 그럼... 이제 파트를 동생들이 좀 나눠서 해주고 있는데요. 예. 예, 말도 많이 하지 말고, 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그럴 수는 없어서, 예. 예. 최대한 자제. 그러면 하지 마요. 아프면 하지 말고 네. 대신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표정 관리 좀. 근데 거기 신경 써주세요. 솔직히 제일 힘든 게 말하지 말라는 게 힘들어요. 그치 말 많겠어. 하고 싶으면 하고. 정답. 너무 힘들면 좀 쉬세요. 자 지난 일요일에 SG 워너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줄게요 시아. 네. 어차피 말이야. 내가 뭐 여자라서 남자를 무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지난 일요일에 후속곡 사랑했어요. 또 1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1위 하면 되게 눈물 나지 않아요? 네, 너무. 예. 소감 먹어요, 소감? 소감은 저희 이번에는 좀 주변에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챙겨드리려고요. 네. 한 분 한 분 다 이름. 아. 네. 와, 여유가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너무 삐지어요. 네, 다 얘기해달라고. 삐져요. 삐져서. 정말 네. 처음에 설마 말 안 했다고 삐질까 네. 했는데, 예. 진심으로 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해줬어요, 그 다. 코디 분 계세요. 예. 근데 그분 이름을 빠뜨렸어요, 모르고. 그랬더니, 방송 끝나고 문자 오셨더라고요. 예. 정말 축하하고, 정말 축하하지만, 쪼는 하지만, 일단 축하는 해,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연예인이라 뭐 이름이 많이 거론돼서 잘 모르는데 우리 TV에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라디오에 이름 석자 말씀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굉장히 네. 열광하세요. 맞아요. 예, 네.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다 하고 그죠? 네. 아이 참. 자, 근데 1위를 해야 나도 어디 가서 좀 해볼 텐데 상을 받던지. 자, 시아와 SG 워너비. 아우 막 흐뭇한데요? 네. 이럴 시간에 노래를 한 곡 빨리 하라는 네.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그러면 선배잖아요. 네. 오빠들이잖아요. 네. 오빠들 선배 노래를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아와도 얘기를 나눌게요. 네. 자, 라이브 어떤 곡 해주실래요?
네, 저희 사랑했어요 들려드릴게요. 사랑했어요. 예. 네. 자, 네, 여러분들 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만 좀 가라앉히면 되겠네요. SG 워너비의 참 1위 곡이죠. 사랑했어요. 예, 함께 들어보시죠. 자, 선배들 하는 거 봐요. 네. 지아. 착석했어요. 어우, 최고다. 우리 시아가 우리 선배님들을 정말 선배인지 남자를 부른지 눈에 하트가 숑숑. 어, 어때요? 같은 가수들이 보기에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아, 난 조명을 좀 내려주고 싶어. 사실 분위기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하나씩 떨어지게 해주려고 할때 보이는 라디오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또 이렇게 안 보일까봐 좀 일단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와, 참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SG 워너비와 시아의 라이브 최초 합동 라이브 무대를 함께하고 계신데 뭐 많은 분들
우리 글을 너무 남기 지금 서버가 다운될까봐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하모 씨께서는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을 겸비한 가수라고 명품 라이브 일품이었다고 하셨고요. 박현정 씨, 모든 노래 어쩜 버릴 것이 없는지 감동 또 감동입니다. 1위 할만하네요.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셨는데 1위 네, 네. 할만하대요. 김은지 씨, 랩도 의외의 쾌거네요. SG워너비 다시 봤어요. 네. 뭐 이루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멋진 라이브였다. 짱이다. 뭐 오빠들 난리 났어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밖에 견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 라디오 업계에서 이 두 팀을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오바리니까 조금 하지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셨어요. 네, 다들 고개 돌리시고 계신데 못나셨네. 우리만 보는데. 자, SG워너비. 아, 오늘 노래 좀 되죠?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동화 씨는 네. 우리 진호 씨가, 진호 씨 왜 눈을 한 번도 안 뜨대? 눈을 한 번도 안 떼요. 아, 네. 원래 노래할 때 이렇게 눈을 계속 감고 해요? 오늘 너무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좀 많이 못하니까. 많이 못했는데. 동생들 하는 걸 옆상 봤어요. 근데 원래 노래할 때는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아. 네, 근데 오늘 한번 봤는데. 과감히. 그래서 아까 김호희 누나가 이렇게 조명을 좀 내리고 싶어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근데 진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 네. 아, 뜬 건가? 잘 조금 봤는데요. 우리가 몰랐나? 네, 다시 감았어요. 노래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네. 다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아. 네. 좀 네. 심심했죠? 네. 아니요. 이게 아니, 오빠들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부담도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네. 비교가 되잖아요. 네. 같은 울림통으로 치자면 유지지 네. 않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야를 못 보신 분들이 이렇게 등치 170 넘고 이렇게 한 70kg쯤 되고 이런 분들이 하는 줄 알았대요. 그 소리만 듣고 노래만 듣고 근데 TV에서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랬대요. 노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냘픈 분들이 소위 뭐 전지훈련 같은 건 안 했겠죠? 이렇게 이 정말 이런 울림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았나요? 아니, 밥을 잘 먹어요. 네. 저희 정말 네, 밥만 네, 먹고 네, 이렇게 밥 한 거예요? 밥심이에요. 네. 정말. 시야가요. 1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된 거잖아요. 그때 뭐 심사위원 자격이나 혹은 뭐 이렇게 견학이랄까 뭐 이런 걸로 시야 오디션 같은 거 봤어요? 일단 저희가 150 1대 1로 이렇게 심사위원 자격을 땄어요. 아, 자격을 땄다고? 예, 예. 예. 그래서 시야를 이제 네. 왔을 때 보고 네. 저희는 이제 뭐 그냥 노래들 다들 잘하니까 네, 다 좋다고 그렇죠. 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할 때 보통 많이 요즘 너무 예쁘고 잘생긴 뭐 이렇게 연기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가수들도 네, 너무 뭐 수려하니까 네. 이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걸 위주로 했나요? 하실 때 일단 노래를 위주로 봤어요. 노래를 먼저 네. 제일 잘해야 되고 일단 노래만 봤어요. 네. 그래서 뭐가 부담해. 네. 네. 할 말은 해야겠어요. 노래만 봤어요. 네. 아, 요 철기 언제 빼요? 이해 있는 거. 한 1년 해야 되지요? 저 이게 처음엔 한 달만 하려다가, 네. 그러면 6개월 하려다가. 안 붙으니까. 네, 이제 1년 하라고. 네. 점점 조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나중에 이뻐지면 나중에 턱선도 예뻐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이 결혼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입이. 네. 예. 자. 뭐였지? 자, 시야. 아, 노래만 봤어요. 노래만 봤다고. 네, 네. 근데 보니까 다들 딱 뭐 그러려면 뭐 미스코리아나 스포츠 나가죠. 그쵸, 근데 네. 개성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이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이뻐요. 이뻐요. 예. 네. 노래만 이렇게 봤어요. 우리 보람 씨는 막내대로 막내니까 막내만큼 귀엽고 우리 남규리 씨는 뭐 보나마나 송혜교 씨라는 뭐 얘기를 많이 뭐 듣는다고요. 네? 앙드리 누구야? 김 선생님께서도 송혜교 네. 씨. 인 줄 착각하시고 아, 진짜요? 네, 그거 네. 네, 정말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아니, 싫어하는 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진짜 가다가 네. 근데 너무 이뻐요. 네. 이뻐요. 네. 이뻐요. 네. 요즘 거기 나오잖아요. Y맨에. 거기 하는데 그죠? 거기 나오는데 잘하더라 요새. 예. 그리고 우리 연지양은 네. 네. 저는 연지양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진호 씨가 노래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네. 열정적으로 네. 노래하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렇죠. 아, 그래?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대? 예, 그, 아니, 저도요, 되게 모니터를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딱 같이 서서 정말 떨리고 예. 이래서. 근데 비슷하더라. 딱 봤는데 저희 되게 깜짝 놀랐어요. 노래 게 너무 비슷해서 모션 같은 게 배운 게 아닌데. 어, 진호 씨 고개를 떨구시네요. 네? 쌍둥이가. 안 떨구세요. 예? 안 떨구는데. 그래요. 아유, 네. 너무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요즘 그 CL 팬들이 남성 팬들인가요? 근데 요즘 여자들도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뻔하겠지만 네. 근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CR 네. 저희 방송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항상 그 여자 소리 내는 것만 들었으니까 CR을 보러 온 친구들은 네. 막 걸걸한 목소리 있어요. 네. 아. 남자가 많아요. 아, 누나 뭐 이래요. 누나. 아. 그렇지. 저도 사실 CR을 못 봤을 땐 30대들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이게 완전 그 인생이 묻어있는 목소리들 있잖아요. 네. 깊이 있는 목소리들. 네. 뭐 이 얼굴도 연륜이 있어 네.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세동아 씨 괜히 좋으니까 CR 중에 누구 상영 있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남자애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괜히 그저 때리고 도망가고 네, 아이스키키하고 네, 아 세동아 씨 누구예요? 세 중에 이상형 뭐 그냥 재미로 누나밖에 안 보여요. 아니야. 나를 믿기로 누구야? 나는 총알바지야. 누구예요? 네? 굳이 뭐. 셋 중에 한 분을 꼽자면 솔직히 굳이 뽑아야 된다. 지구상에 이 세 명밖에 없다 하면 정말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들어야 돼요. 네. 아, 들어야 돼요. 왜 이성으로 안 느껴져요? 매일 봐서 그런가? 뭐 이 친구들은 뭐 밥 먹는 것도 봤고 차에서 입 벌리고 자는 것도 봤고. 아 약간 환상이 없군요. 그렇죠. 솔직히 옆집 동생께 하라는 거랑 똑같지 뭐. 내가 몰랐구나.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관심의 표현은 꼬집음이에요. 네, 꼬집음. 네. 누구요? 꼬집음이요. 꼬집. 네. 아,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자꾸 저를 이렇게 꼬집고 그래요, 진짜로. 네. 좋으면. 어머 참. 나 죄송합니다. 정말. 자, 우리 그러면 누나 이게... 좀 누나 꼬집어도 돼요? 나 괜찮아. 꼬집어. 예. 우리 시아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떤 노래? 미친 사랑. 이 노래가 그 투명인간 최장수의 요즘 나오고 있는 노래죠? 네. 예, 굉장히 많이들 반응이 좋은데. 아 그럼 시아가 노래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게 구도가 좀 무한하죠. 이렇게 우리를 보고 하니까. 예. 자, 네. 자 준비 중이신데요. 어떻게 이런 마른 몸들로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까? 안 말랐어요, 쟤네들. 채동아 드러내라. 네. 자, 저. 밥 얼마나 많이 먹는데? 너를 사랑한 죄로 깊은 한숨으로 헤어내고 입을 막아도 눈을 가려도 너 하나만 찾게 돼 애써 지워도 삼켜봐도 다시 내 가슴 남아서 네 이름만 또 부르게 돼 네가 보고 싶어 나를 모를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1번이고 1000번이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
다시 생각나 다시 찾게 돼 추억이란 몹쓸만 좁은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나 봐 나였던 어리라면 내가 다 받을게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일본인 액세서리 원단 각종 의류 부재중까지 싸게 살 수 있잖니 와 백화점이 따로 없네 게다가 30엔을 이어왔으니 믿을 수도 있고 말이야 와 동대문 종합시장 팬이시네 지하철 1사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동대문 종합시장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냐고 묻는 거 있죠 그럴만도 하죠 한신 Q플러스로 이사가거든요 부럽죠? 행복을 더합니다 혜택을 더합니다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집 한신 휴 플러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클까요? 저희 부국증권은 아이들의 내일보다 더 큰 내일을 바라봅니다 내일이 더 큰 투자 내일에 투자하십시오 Like a family 부국증권 어, 자기야 머리 왜 그래? 어머 안 감은 거 티나? 아, 그럼 티나지 나 손에 상처 났잖아 그래서 넥스케어 방수밴드가 있잖아 아참 그렇지 공기는 통하고 물은 막은 넥스케어 방수밴드 기분 좋은 하루 넥스케어 3M 네, 들으셨다시피 오후의 발견, 오늘 목요일 놀다가 SG 워너비와 시아의 공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공연이라 하기에는 좀 노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미니 MBC나 게시판에서 보시면 아마 지금 꽉 찼습니다. 네. 글들이 네. 더 이상 어떻게 삐죽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 참 고마워요. 아유, 이렇게 라디오에 두 팀이 왕림해 주셔서 자 지난번에 시아가 나왔을 때 연지 씨가 네. 개인기로 김진호 씨의 성대모사를 조금 보여주셨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네. 아니요. 모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니 근데 조금 했죠. 네. 조금 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했어요. 네. 진호 선배님 표정 굳었어요. 왜 굳어요? 한번 보고 싶으세요? 네, 저희는 보고 괜찮은데, 싶어요. 저희는 괜찮은데. 네, 보고 싶어요. 김진호 씨가 본인이 또 예, 조금만. 예. 이게, 아이, 어떻게? 이렇게 코너 드릴게요. 네. 네. 아이 쑥스러워. 자, 우리 연지 씨 마이크 에코 좀 넣어주십시오.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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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죄송합니다. 연지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
아니, 아. 너무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아, 시아는 정말 살다가도 잘 불러요. 아, 이렇게 남녀가 모이니까 분위기가 한결 좋네요. 네. 예. 아, 나도 윤종신이라서 외로운데요. 어머, 뒤에, 예, 아, 총각이 저 카메라를 찍고 있네요. 아,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SG 워너빈 또 있네요? 네? 데뷔 후에 처음으로 CF를 아, 찍었다가 예. 어떤 CF인가요? 어, CF도 역시 그 음악에 관련된 예. CF예요. 어떤 거? 예, 그 무슨 그 모 MP3 네, 사이트예요. 네, 모 MP3 사이트에 이제 그 CF를 찍었는데 예, 예. 예. 이제 저희 아까 들으신 예. 사랑했어요라는 곡을 이제 저희가 립싱크를 또 하면서 실현당한 이제 남자 주인공 그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음악 치료. 예. 야, 쾌거네요. 사실 CF 이런 것들이 네. 그죠 좀 많이 좀 찍어주면 네. 예, 참 좋아요. 긴장되고 그렇잖아. 근데 또 뭐 체리나 씨, 유리 씨가 만든 걸프렌드 인반에도 뭐 피처링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요? 그 네. 누이들은 어떻게 알아요? 네. 그 누이들은 어때요? 그건 아, 이제 네. 예. 뭐 이제 유리 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뵀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사장님, 저희 또 이제 사장님하고도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또 이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어떻게 하셔갖고. 예. 예, 아. 네. 예, 그건 또 노래가 그 유튜브 예. 불렀어요. 같이. 아, 동아 씨랑 용준 씨. 예, 진원 씨는 왜 빠졌어요? 제 목소리는 필요 약간. 필요 없대요? 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너무 피처링이 많이 돼서. 아니에서 네, 다른데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네. 시아나 네. SG 워너비나 그렇잖아요. 네. 좋은 나이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네. 바쁜 술이다 보니까 네. 개인 행동 또 한참 또 사랑받을 네. 때 개인 행동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네. 근데 딱 일주일이 주어져요. 네. 뭐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소속사 몰래 일주일이 주어진다. 아... 뭐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네. 진짜 여행. 근데 여행을 진짜 네. 좀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예. 이제 좀 제가 아는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 딱 이렇게 가고 싶어요. 진짜 맛있는 거 사들고 예. 술 한 짝 정도 사들고 그래. 여행 가고 싶어요. 그냥 여행 가서 그냥 경치도 보고 스케줄 그냥, 없이 예, 전화기 버리고요. 전화기 버리고 네, 전화기 그냥 없이 전화기 어디다 두고 여행 가고 싶다? 예. 동아 씨는 마치형이니까 생각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 주어진다? 아 뭐가 아파요? 왜 내가 얘기하면 어머 어머 할아버님 좀 쉬세요. 한판 쉬세요. 한판 패스? 패스? 예 진호 씨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정말. 네, 정말 솔직하게. 이건 방송이 아니고 예를 들어 네. 여자친구랑 어디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것도 괜찮은 예.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뭐 여행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예요? 창의적으로 하세요. 근데 본인이 좀 생각해서 제 거를. 생각이 없어요 제가. 여행인데 약간 아무것도 저한테 갖춰져 있는 게 없이 힘들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무전 여행 같은 네, 거. 무전 여행 같은 거. 계획 없이. 예, 네, 계획 없이. 용준 씨랑 가시면 되겠네요. 용준이 계획이 좀 있으니까. 네, 저는 아무 없이. 하긴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죠. 예, 없죠. 아유, 안 됐다. 젊었을 때는 제가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들었잖아요. 젊었을 땐 무조건 좀 놀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너무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또래들한테 듣거든요. 나중에 생각할 때 되게 억울하다. 맞아요. 전 틈틈이 놀았어요 좀. 많이 놀았어요. 저도 진짜 되게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기회가 네? 주어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 못하는 것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자지 마. 그 시간에 자지 말고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네, 여자친구도 만나고. 네. 동아 씨 뭐 생각났어요? 일주일. 일주일. 막상 진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네. 네, 그냥 저는 딱 그래서 2주일 달라고요? 뭐라 했지 아직 상상이 안 간다. 딱 한 개만 할 제대로. 제대로? 딱
그래요. 네. 그게... 시간을 잘 내네. 아까 좀만 더 줘요. 아, 지금 계산이 안 돼. 말미를 좀 드릴게요. 네. 네. 좀 뒤로 있어요. 좀 네. 쉬셔야 될 것 같아, 보기에. 근데 참 이게. 네. 네, 근데 참 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솔로로 활동하는 가수였다면, 지금 당장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스케줄 다 취소해야 하는데. 아, 셋이 같이 하니까. 네, 하니까 제가 못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예. 그렇지, 그렇지. 목이 아픈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가수한테 목 못하는 건 솔직히 제일 큰. 아.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예, 네, 근데 이런 걸 노래도 이제 동생들이 다 해주고, 말 같은 것도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고 근데 하니까. 근데 목이 나으면 나았다고 해요? 수 있다고. 편하다고 계속 맡기면 안 돼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너무 그래서 요즘에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예. 네, 너무 같아요. 예. 네. 맛있는 걸로 보답해주세요. 이럴 때 차라리. 근데 확, 예. 네. 끝나고 패시고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 네.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여자들은 할 게 많잖아요, 그래도. 네. 그죠? 진짜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거. 놀이동산. 놀이동산? 아유, 애기다. 예. 네. 놀이동산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예. 네. 여행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예. 네. 조용한 곳으로. 뭐, 미팅, 소개팅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전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아,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정색을 한다. 아 정말 아니 미팅 소개팅 별로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뭐 그럴 만한 뭐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관심 없고요. 이제 약간 처음 애들 소개해줄 때 막 그런 쪽으로 소개해주잖아요. 뭐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싫고요. 그냥 좋아. 어머, 성대 앞에 특히 잘 넘겨. 예, 최동아 씨. 네. 그냥 뭐,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굳이 막 만남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남을 갖는 건 싫다? 네. 이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첫눈에 뭐 반한다든지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어릴 땐 그렇다? 계속 남자 없어봐라. 그러면 어디서 안 해주나. 그 생각만 하죠. 아직 어려가지고. 네, 규리 씨는? 네, 저는. 규리 씨는 뭐라 그럴까 얼굴은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성숙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요. 한이 있는. 한이 있는 귀신. 천여 귀신. 귀신 역할은 또 조금 덜 생기면 안 시켜줘요. 이쁨을 시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바다 가고 싶어요. 바다. 네, 진짜 맨발로. 아 남자친구 있으면 더 좋겠죠. 그치, 막 서로 막 빠뜨리고 막. 네. 진짜 수영복 입고요. 나 잡아봐라. 근데 모래에서 뛰면 또 안 뛰어져가지고 금방 넘어지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잡으러 오면 모래방도 맞고. 그냥 안 달려지잖아요. 네. 네. 너무 드라이브도 너무 하고 싶고. 드라이브도. 우선 드라이브 고기 먹고. 고기. 네. 꽃등심 먹고요. 아, 이렇게 너무 사랑받는 시아가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또 눈물이 나.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사랑받는데 고기를 좀. 아, 난 삼겹살. 짝으로 먹어도 먹어도 좋아해요 저희는. 네. 아 고기를 네. 밝히는구나. 네. 꽃등심 아, 참 맛있죠. 네.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일주일 내내 그래요. 그죠 꽃등심에 냉면 먹으면 얼마나 완전. 아니 일주일 내내 그래야 되나요 그럼 일주일 주어지면? 일주일 먹고 바다에도 일주일 동안 뛰고 최동아 큰일 났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공동으로 왜냐면 저분의 입을 잠시 막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로 공동으로다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노래예요? 응? 아, 사랑하기 저희... 때문에 네. 유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의 시아 1집 앨범에 아 리메이크 곡이 아니라 네. 아 공동으로 들어간 앨범에 아, 아, 시아 1집 앨범에 있는 앨범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아 1집에 있어요. 네. 아 근데 최동아 씨가 아니 최동아 씨가 아니라 진호 씨가 저희 앨범이래요. 아 제가 잘못 봤어요. 봐봐요. 네, 선배님 네. 남 같지 않구나 네. 시아가. 아니, 봐봐 아니, 내가 아니요, 내가 냄새 맡았어. 저희 앨범에 직접 도와주셨어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사랑하기 같이. 때문에 네. 네. 예 그마가 네. 네. 네 들어볼게요. 네.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아프다 사랑이 떠났어
없이 웃을 수가 없어 네 다시 돌아와 네가 날 떠난 날부터 마음이 멈춘 날부터 기다리고 버릇이 됐어 눈물을 흘리지는데 나도 아플 줄 아는데 서약해지고 이별은 사랑에게 잔인해지나와 널 잊는 것도 이별이 남겨준 내가 참아야 할 몫인가 봐 이슬에 묻어둔 추억만 세워도 이슬에 차오른 눈만 불러봐도 인텔 DMB 내비게이션 와이드 터치 AV 전문가의 튜닝 깨끗한 숱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인켈이 내비게이션의 새장을 엽니다 전국 47개 전문 서비스 센터 운영으로 품질과 함께 서비스도 확실합니다 실기 인켈 DMB 내비게이션 와이드 터치 한국 교직원 공제 해안 지방행정 공제가 자동차 보험의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교육가족과 공무원을 위한 자동차 보험 에듀카 보상 멤버십 혜택까지 에듀카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세요. 가입문의 1566-3000번 교육가족과 공무원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 노래는 은행 대출 창구 앞에선 이 과장님 마음입니다. 이 노래는 내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대출받는 김들이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HSBC의 찾아가는 신용대출 1577-0020 HSBC 남편은 오늘도 오늘 보고 보고서를 보고 사선을 보고 책을 보고 TV를 봅니다. 남편의 눈은 정말 피곤합니다. 눈의 피로 시력 강퇴의 토비콤 S 안국약품 어린이 시력 보호의 토비콤 키드 사장님 우리도 룰루 사장님 우리도 룰루 좀 할게요 사장님 우리도 룰루 사장님 우리도 룰루 사장님 우리 룰루 좀 아, 직원들이 이젠 불안해 룰루 할 때까지 계속 부를 거예요 오피스 룰루 비대 탄생 룰루 비대 오늘은 현대 캐피탈 오전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2006년 5월 현재 국내 유일 뭐라고? 국내 유일의 별표 5개월 5000km까지 엔진 변속기 보장 서비스 형광펜 진하게 정말이지 놀라운 중고차 할부 도전장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효과 빠른 소화제는? 에따, 그식이 그라제. 위와 장에서 두 번 작용하는 소화제는? 사람이 그라제도 모르더래요? 고기와 야채 모두의 강한 소화제는? 봐라 봐라, 그라제 아이가. 진정한 웰빙을 위한 새로운 조성 소화제. 광동 제약. 아, 공격 한 번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아, 현대팀 아주 높아요. 포인트로 바로바로 연결되잖아요. 아, 점수판에 무슨 문제라도 사요. 네, 상대팀 항의합니다. 야, 거친데요. 아, 슈퍼! 아, 문제없답니다. 선수들 좀 보세요. 포인트 많이 쌓았다가 엄청 좋아하네요. 아, 현대팀 없다. 현대카드 M. 안녕하세요, 싸입니다. 세라토가 121마력의 신형 감마 엔진을 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세라토송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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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토.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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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토. 네, 오늘 오후에 발견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시아와 SG 워너비 참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 힘든 조합입니다. 하지만 오발에서 네, 청취자 조사 기간이라 조금 힘써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고,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들도 너무 좋았다고.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후의 발견 같은 프로는 조금 게시판 서버를 특별 관리해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SG 워너비는 요즘 공연하고 있다고요? 예, 전국 투어인가요? 네. 예. 예. 어디? 했어요? 지금 아홉 개째 도시 저번 주 토요일 날 끝났고요. 예, 예. 이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예. 예, 공연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30일까지? 예, 네. 매주 이어지니까요. 예.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 네. 그 SG워너비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죠, 이런 얘기. 홈페이지는 네. 따로 없고요. 네, 저기 이제 그 이제 그 저희가 콘서트 하는 지역에 예. 네, 이제 지방 투어를 하니까요. 예, 예. 지방마다, 네, 아니요, 그 광고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포스터도 네. 하고 하니까 네. 그래요. 잘 되시기 바라고. 시아도 이제 오빠들 좀 도와줘야겠네. 콘서트 네, 같이 따라다니겠지.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두 팀을 모셔가지고 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다음 주에 내년 또 네. 내년 이제 좋은 기회 또 한번 모시도록 네. 하고요. 네. 오늘 오발 마지막 곡이죠? SG 워너비의 느림보? 예. 네.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합동 인사할까요 그럼? 네. 예, 네. 그럼 제가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오후에 발견 끝곡으로요. SG 워너비의 느림보 들으시고 이어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해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함께 뭐라 그럴까? 네. 좀 멋있게 한번 하죠? 자, 뭐 오발 네. 이런 거 좀 짧아요. 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섹션 같은 데가 마지막 이렇게 하자. 예, 오발. 오발. 청취율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최동아 씨 오랜만에 아이디어 내셨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비슷하게 오발. 화이팅. 오발 화이팅. 네. 그래 무난하게 네. 하자. 네. 자, 여러분들 나는 무한해서 못 하겠어. 자, 해주세요. 큐. 네, 오발 화이팅. 꿈만 같던 기다리는 일도
오라구요. 넌 울고 같아서 가슴 아픈 사랑에 나는 울고 같아서 길을 걷다가 오채아이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릴 때 곳을 찾은 것 같아서 요즘 내일이 꿈만 같던 기다리는 일도 그만두는 나라서 보내야만 하는 나라서 바보같은 마음들이 뭐라구요. 그림 보라구요.